이번 주제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수입 교육 시장의 변화 전망인데, 전망을 맡게 된 KTX의 배재웅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그 업계 20년 동안 종사해보면서 코로나라는 거대 변수를 처음으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느 때보다 변동성이 아주 심하면서 오로지 코로나로 영향으로 인해서 코로나 비포 코로나 그리고 애프터 코로나로 나눠서 현재 수입 개혁 시장에 대한 전망과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매나 판매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항들입니다. 주요 내용들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코로나 19 현재 국내의 주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혁 시장 관련해서 국내 상황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국내 주요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하반기 전망과 그리고 코로나 19 대비 코로나 전후로 나눠서 그 대비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는 뭐 누구나 다 지금 경험해 보셨고 뭐 상식 으로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가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8월 20일자 기준 누적 확진자는 1만 7천 명, 격리 해제는 1만 4천 명, 그리고 우리나라 경우입니다. 사망자가 309명입니다. 근데 전 세계 확진자를 예를 들어 보죠. 2200만 명, 그리고 사망자는 최소 8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가 돼 있고, 코로나로 인한 2020년 경제 성장률을 한국은행에서는 마이너스 1%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는 2020년 7월 기준 84로 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의 감소분은 이 데이터 상으로만 보더라도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심각한 건 2년 내에 코로나가 종식됐으면 좋겠다고 WHO 세계보건기구의 사무총장이 희망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향후 2년 내에는 종식되기 힘들다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 심각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도 있지만 우리 닭고기가 어떤 식으로 개혁시장을 선도해야 될까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혁시장 국내 상황입니다. 우선 국내 시장 개혁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수입 크게 나눠서 수입산 개혁과 국내산 개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국내산 닭고기와 수입산 닭고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특징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수입산 개혁의 특징이라고 하면 국내산 명확하게 국내산 대체제입니다. 다른 우육이나 뭐 돼지고기와 달리 국내산하고 수입산하고 경쟁해서 수입산을 이길 수가 없는 구조고 완전히 명확하게 틀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산을 대체제를 하는데 어떤 부분을 대체를 하냐면은 우선은 제일 중요시해야 될게 부분육입니다. 부분육 중에서 다리다.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양의 90%는 다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원산지의 90%는 브라질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수입사를 이해하실 것 같으면 브라질과 그리고 다리사에 대해서 특징만 알치면은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수입산 개혁의 특징은 무조건 냉동입니다. 냉장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일주일에 1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입을 냉장으로 할수 있는 구조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렴한 가격, 그리고 브라질산 위주. 브라질산 위주라고 말씀드렸는데 브라질산이 전체 수입량의 90%를 차지합니다. 다른 원산지는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 국내산 개혁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냉작입니다. 그리고 통말이 유통됩니다. 아까 부분육이라고 했는데 이게 통말이 유통되기 때문에 명확한 시장 구분됩니다. 자, 우리나라 국내산 개혁의 특징은 통마리로 수입되는데 우리나라가 선호하는 부위가 다리입니다. 다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 대체재로 거의 다리만 90% 이상 수입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육보다는 고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닭고기 연도별 이제 수입 현황하고 수입 업체 수입니다. 자,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가면서 10만 톤 기준으로 가고 있었는데 닭고기에서 닭고기 수입을 또 이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조류 독감입니다. 이 조류 독감이 나고 안 나고와 관련해서 수입을 할수 있고 없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2017년도에 조류 독감이 발생했습니다. 수입을 미국산 조류 독감을 발생했기 때문에 수입을 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16년도를 보시면 10만 톤 내외가 수입되다가 2018년도에 수입량이 약간은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2017년도에 미국산 조류감 발생 때문에 수입을 못한 양들이 약간 더 증가해서 늘어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돼지열병 ASF 때문에 중국에서 많은 양을 수입해 간다. 뭐 닭고기도 이때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많은 양을 수입하기 때문에 오파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었는데 그거와 발맞추어서 국내에서도 업체들이 중국이 많이 갖고 가니까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입을 과도하게 좀 많이 했었습니다. 기대심리로 인해서. 그런데 이 양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10만 톤 내외로 수입되다 14만 톤이 수입돼서 그대로 2012년도에 많은 양들이 넘어왔습니다. 자, 2020년도에 보시면 7월까지 누계 실적이 7만 톤 정도 됩니다. 7만 톤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예측을 해봤을 때 2020년도 예상 총 수입량은 12만 톤에서 12만 5천 톤 내외입니다. 첫 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실적은 전년도 대비 남은 거와 그리고 뭐 12만 톤에 12만 5천 톤 정도 수입될 거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급 과잉의 주요 요인들이 물론 수입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예상하고 뭐 ASF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또 생산에 차질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 때문에 수입을 많이 한 결과도 있겠지만은 우선은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예를 뭐 보자면 농림부에서 브라질 수출 가공장을 추가 승인을 많이 했습니다. 2015년도 이전에는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브라질 닭고기 공장들을 승인해주고 그것만 수입하게 했었는데 2020년 정도 늘어나면서 많은 수들을 수출 승인 공장들을 증가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수입 업체들이 늘어났습니다. 자, 2015년도 55개, 데다가 40, 46, 43, 41, 45, 그 6개로 했을 때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2020년도에 53. 코로나 때문에 수입량이 늘어났는데 수요가 급감할 줄 알면서도 수입 업체 수는 늘어나고, 그리고 수입량도 최근 5년 대비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 이유는 수출 공장, 가공장 추가 승인을 해갖고 누구나 닭고기를 좀 손쉽게 수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역대 최저가로 형성 중입니다, 지금. 뭐, 저희가 뭐, 수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 당군 이래 최저의 수입가다. 이 역대 최저가 형성이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저가 형성, 그러니까 즉 브라질에 닭고기 안 팔리니 한국 쪽에 싼 가격으로 푸시를 하면서 역대 최저가를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 참여자도 증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국내 수요 감소 때문에라도 그렇고 수입량 때문에라도 그렇고 2020년도 내에는 국내 수입 과잉이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000 개혁시장 국제상황입니다. 국내상황은 지금 수입 과잉이 됐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고 국제상황 관련해서는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내 수입시장은 딱한 가지로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서 기승전결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수입량이 90%입니다. 다른 원산지는 제외하고는 의미가 없고 딱 브라질 한 나라만 보면 됩니다. 자, 브라질 현재 코로나 확진자 상황이 어떻냐? 353만 명입니다. 사망자가 11만 명입니다. 1일 3만 명 이상 신규 확진입니다. 그리고 1일 1,000명 사망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코로나 시작부터 지금까지 309명이 죽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브라질은 1일 1,000명 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브라질 대통령이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치를 했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구미나 기타 여러 나라처럼 뭐 공장을 스톱시킨다든지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획 가공 중단 없이 꾸준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 일어나고 그 공급 과잉을 수출을 가격을 하락시키면서 역대 최저치로 수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닭고기 수요 감소를 전 세계적인 수요 감소를 지금 가격 하락 판매를 통한 수요를 그대로 창출하고 있는데 이 원인을 보시면은
제일 비근한, 제일 가까운 예로 원 헤알 대비 환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년 전에는 헤알이 305원이었습니다. 근데 5월 4일 이때 기점으로 하고 1헤알당 208원밖에 안 합니다. 즉 다시 말해 30% 이상 헤알화가 평가 절하됐습니다. 30%만큼 브라질 가격을 하락하더라도 브라질 자체 내에서 손해보는 장사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 대비해서 지금 현재 9월 생산분의 가격이 3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는 주요 원인이 브라질 경기 탓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브라질에 대해서는 자세히 봐야 될게 뭐냐면 브라질이 대표적으로 자원을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경기가 안 좋으면서 자기들이 곡물에 대한 무한한 자신감으로 닭고기를 기르고 또 브라질 대통령, 브라질 정책 자체가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를 하면서 공장을 계속 가동시킵니다. 생산량이 전혀 줄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 이전 이후에도. 대신 수출 드라이브를 걸어갖고 최대한 가격을 낮게 형성하고 있어서 지금 가격 하락 요인으로 이 가격 하락 요인이 다른 수요를 창출해갖고 국내에서 공급 과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내의 주요 이슈입니다. 이런 수입 과잉도 있겠지만은 국내 주요 이슈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중국과 필리핀이 브라질 일부 닭고기 가공장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우선 하루에 1,000명이 죽어나는 그 나라에서 수입하는 닭고기를 믿지 못하겠다는 중국의 방침이 있었고, 근데 중국에서도 한개 공장 모두 스톱을 시켰습니다. 뉴스에 보시면은 알겠지만 중국이 왜 브라질 닭고기를 스톱시켰냐. 자, 포장지에서 코로나 균이 발생됐고, 그 원료, 원재료에서 코로나 균이 발생됐다고 해서 중국은 한개 공장에 대해서 수입 중지를 시켰습니다. 이에 필리핀도 우리는 나오진 않았지만 잘 믿지는 못하겠다 해서 가공공장 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자, 중국, 미국 최대 닭고기 공장인 타이슨푸드 수입 금지를 시켰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국도 코로나 발생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도 못 믿겠다, 중국에서는. 수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브라질 대통령도 보나시우스도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걸렸는데 이건 감기에 불과하다. 지금 마스크 쓴 지가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브라질에서 워낙 이렇게 발병이 많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해서 커밍아웃이라 할까 그런 이제 공장에서 확산으로 생산 차질이 있다고 1,000명이 감염됐다고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좀 약간 별개의 얘기인데 호주도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걸 볼때 우선 수입 상황은 이런 이슈가 있고, 그럼 국내 상황은 어떤 이슈가 있어갖고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국내산 닭고기도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뭐 올해 지나면 망하는 업체가 몇 군데가 나온다. 우리가 주로 아는 4대 도계장들 뭐 언급은 안 하겠지만 자금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주식 하시는 분들이면 주식이 상장된 그 주가만 보더라도 그 업체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국내산 닭고기 가격 하락이 생산량 증대입니다. 우리나라도 닭고기는 8주를 기르는 동물이기 때문에 별 이슈가 없는 대신 많이 키울 수 있습니다. 옥수수 가격을 보자면은 국제 옥수수 시세가 거의 스테이블하게, 거의 하향 평준화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닭고기를 생산을 증대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은 계속 좋아하니까 생산성도 계속 증대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비 부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소비 부진이 왔고,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는 뭐냐면 냉동 비충량이 전년 대비 82.3%가 증가했습니다. 거의 두배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내산은 냉장이고, 냉장이 그 의미가 있는 거고, 수입산은 그 대체적으로 냉동의 의미가 있는 건데, 국내산이 냉동 비중 전년 대비 82.3% 증가해버렸습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심각한 국내산도 안 좋다. 이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 냉장으로 충분히 팔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장이 안 팔리니까 냉동 비축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살아있는 짐승이 소돼지 닭고기 중에서 뭐 닭고기가 생산 기간도 짧고 그리고 비용도 작게 드니까 싸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은 충격적으로 국내산 닭고기 그래도
단백질 공급원인데 키로에 1,000원 이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2020년 지금이 거의 하반기에 다가가 왔는데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간단하게 우리 하반기까지 어떻게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떻게 전개가 될까 제가 예상을 해봤습니다. 2020년 연내 코로나로 인한 국내 소비는 현재보다 더 개선되기 힘들다는 것은 다 인정을 뭐 공감대를 형성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지만 브라질은 9월, 10월 국제 시세가 최저가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뭐 국제적인 수요가 안 좋으니 팔아내려면 아까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저가로 팔아갖고 수요를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방법은 솔직히 없습니다. 브라질 생산업체에서 환율 평가 절상이 지금 절상이 약간씩은 되고 있고 노동력 수급의 어려움이 약간씩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생산 원가 이하 판매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이 삼박자가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경기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타격을 받고 약간씩 좋아지기 시작하면 환율 브라질 헤아가 환율 평가 절상이 좀 되고 그리고 노동력 수급의 어려움을 약간씩 뭐 하루에 1,000명씩 죽으니까 약간씩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생산 원가 지금 가격을 다운시켜갖고 수요를 창출하는데 그 생산 원가 이제 이하 수준까지 다다라 오고 있습니다. 이 세박자가 된다고 하면은 가격은 소폭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파 가격이 오르면 국내 가격도 과잉 공급이라고 하지만은 오른다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플러스를 하자면은 국제적으로 운송비가 오르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영원 격지입니다. 여기서 오는데 40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다이렉트로 오는 항로도 없고 홍콩을 거쳐서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대 변수 자체가 국제적인 운송료의 변동폭이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원격지 거래에서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나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키로당 뭐 솔직히 뭐 말씀드려갖고 1불대 중반 정도 형성됐을 때그 차지하는 운송비의 포지션은 많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시나리오를 그리자면은 이렇게 이제 가격이 하락이 되면 생산력이 감축이 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도저히 이제 팔아낼 수 없을 정도로 원가가 다운되니 가격을 올려보자는 브라질에서의 시도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원가가 상승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수입량이 자연스럽게도 감소가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싼 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내 시장 가격 안정화가 올 수가 있다라는 시나리오 뭐 좋은 시나리오와 함께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브라질 자체 내에서 3만 명 이상의 확진자,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기 때문에 갑자기 수출이 중지될 위험도 있습니다. 갑자기 수출이 중지될 위험에 있어서는 국내 시세가 급등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 전에는 지금의 대세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제가 예상해 볼 때는 브라질 생산량이 감축만이 국내 시장 가격 판매 안정화가 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내 산도 하반기까지는 냉동 비축분 보유의 급등으로 가격 상승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국내산, 수입산 양쪽 다안 좋은 겁니다. 안 좋고 수요는 저점으로 형성됐으니까 이번 연도 하반기까지는 국내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국내산은 겨울철 조류독감 아까 호주산 조류독감을 말씀드렸습니다. 호주도 섬나라입니다. 조류독감이 발생 안 하는 국가 중에 정말 한 군데인데 정말 오랜만에 조류독감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우리나라도 조류독감이 대유행만 하지 않는다면 별 변수 없이 계속 하락, 뭐 약보합세로 흘러갈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닭고기 개혁사업과 관련해서는 시장 변수들이 좀 많습니다. 왜 맞냐면은 이건 팔주를 기르는 동물입니다. 많은 생산 기간을 두고 생산 원가가 계속 투여되는 게 아니고 팔주 그때 당시에 이 닭고기가 원가를 얼마나 소비했느냐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폭도
상당히 심한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3대 6류 중에서 제일 변동폭이 심합니다. 그 수요와 공급상 우리가 경제 원칙에서 수요와 공급상으로 딱 보자면은 가격 약세를 예상하는데 코로나로 인한 외부 변수 그러니까 그 나라 자체 그 정책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당장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브라질에서 정책이 바뀌어서 일제히 다 공장을 셧다운 시키거나 그 방역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출을 못 하겠다 이렇게 버리면 가격이 한꺼번에 급등해 버립니다. 왜냐?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원산지는 90%가 브라질이기 때문에. 그 다른 뭐 돈육은 뭐 미국도 있고 솔직히 뭐 유럽 제국들도 있고 우육만 하더라도 호주 뭐 미국 큰 양대 산맥으로 나눠지지만은 오로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닭고기는 브라질 산맥일 뿐이다. 왜? 미국산이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세계 수출 1등이 브라질이고 2등이 미국이니까.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2018년도에 SM이라고 세미 카바자이드라고 항생물질이 발견되면서 수입은 할수 있을 때 수입을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수입 업체들이 수입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상 물질이 발견돼서.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지금 브라질에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외부 변수, 수요와 공급 이런 거 상관없이 코로나 외부 변수 시에만 가격이 급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 코로나를 자 WHO 세계보건복지기구에서 2년 안에 종식되면 좋겠다는 이 코로나를 우리가 개육을 뭐 닭고기를 취급하는 수입업체나 유통업체에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뭐 이게 제일 중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비포 코로나입니다. 닭고기는 전통적으로 박리다매입니다. 대량 판매, 적은이익, 하지만 절대 입금, 내가 과연 돈을 얼마나 벌 것인가에 치중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소량 판매에도 합리적인 이익을 추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입을 많이 하고 규모의 경제를 한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절대 입금 최대한 한다. 좋은 이야기인데 지금은 수요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소량 판매하고 합리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이익률을 최대화해야지 절대 입금을 높인다고 많은 양을 수입해버리면은 수요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이 불안한 시기에는 이렇게 전략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주기적인 매월 수입하고 대량 저렴한 구매를 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수입하면 소위 말해 단골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대량 구매한 사람이 저렴한 가격을 취할 수 있었는데, 이마저도 코로나 이후에는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리한 조건 때만 간헐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국내에서 수입만 우선시되는 게 아니고 사입을 하면서 유통을 시키는 게 리스크를 최저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한시 재고를 보유했습니다. 왜냐하면 재고가 많고 박리대매를 해야지 판매 기회가 혹시나 손실이 오면 안 되니까 항상 재고를 보유하고 많이 보유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는 구매를 분할해서 하고 시세 변동에 민감하게 대처하면서 구매를 간헐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그리고 유통 단계 참여자가 다수 돼 있고 유통 채널이 단순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뭐냐면 코로나 이전에는 많은 물량을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유통 단계의 참여자들이 조금 많아도 상관없고 빨리 팔아내야 되기 때문에 유통 채널을 단순화시켜서 물건을 판매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유통 단계 참여자는 마진을 극대시키기 위해서는 참여자를 소수로 하고 그리고 최종 소비자 전 단계까지 가면서 최종 소비자 단계까지 가면서 판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대용량 상품 위주였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말했을 때뭐 브라질 닭고기 2kg, 15kg 이런 대용량 위주의 판매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소용량 상품 개발 판매를 하면서 리테일 쪽에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이익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도매 프랜차이즈 실물 채널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은 코로나 이후에 인터넷 쇼핑, 모바일 쇼핑 등 비대면 채널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다른 분들과 다 동의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대기업 수입 대행이었고 파이낸싱 업체를 활용해서 소량의 자본으로 많은 양을 수입할 수가 있었으나 코로나 이후 사태되면 말썽 그래도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 자본 비율을 높여서 리스크를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얼마를 볼 것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리스크를 얼마나 최소화시키느냐가 코로나 이후 사태, 코로나 이후에는 핵심적인 경영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스크의 최소화, 얼마를 많이 볼 것인가보다는.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선택된 소수 품목에 이익을 집중했습니다. 즉 다시 우리나라에서 모자라는 닭다리살 그90% 수입 한 품목에만 올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는 다양한 품목, 그러니까 열처리 식품, 닭고기로 할수 있는 것들, 모든 것들, 그러니까 열처리 식품이나 가공품들 이런 것들 다양한 품목으로 한 품목에 올인하지 않는 소량으로 이익을 분산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코로나 이전 이후에 우리나라 국내 상황과 국제 상황을 알아보고 코로나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때 합리적인 구매와 적절한 재고 관리만이 불확실한 미래를 타개할 수 있는 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리스크 관리입니다. 우리가 성장 주도의 산업을 할 때는 얼마를 벌 것인가 고민을 하고 일정 조그만 손실이 있어도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합리적인 구매, 그러니까 올인하고 한 곳에 집중하는 구매보다는 적절한 재고 관리를 통해서만 불확실한 미래를 타개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뭐 코로나하고 뭐 국내 시장 상황을 이제 주도해서 봤었을 때 저희가 이제 수입 과잉이 온다고 하면은 뭐 수입 개혁의 특징 자체가 국내산의 대체재로 그 역할을 충실히 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마저도 수입 과잉이 되고 그리고 국내산 개혁 시장도 좋지 않으면서 뭐 업계 사람들도 다 느끼시겠지만은 지금 뭐 개혁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뭐 정말 소위 말해서 치킨 게임이라고 합니다. 아, 너 죽고 나 살자. 식으로 수입을 많이 하기보다는 적절한 구매와 적절한 재고 관리로 서로 이 유통시장에서 적절하게 살아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